자, 이제 좀 안정을 취했습니다. 요거, 봉충판 하나 떼어다가 다른 데 이식했거든요. 아싸, 갈게. 와, 또 공격하는 거 봐요. 대박입니다, 진짜. 아, 얘네 공격력 대단합니다, 진짜. 조금만 가도 막 윙윙거려, 이제. 다시, 얘네들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너무 공격적이에요. 산란을 하니까 애들이 애기 보호하는 건지 공격적입니다, 아주 공격적. 화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화분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분을 좀 많이 물고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화분은 많이 안 물고 와요. 안에 화분을 넣어서 그런지 이상하네. 자, 아래 벌통으로 탐문 가보겠습니다. 농장에 이제 구찌뽕 열매 농약 비료 주고 있습니다. 비료. 우리 대표님이 농장 대표님이 또 이렇게 나무 관리하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봄 되니까. 자, 이제 일꾼이 두명 와가지고 지금 비료 주고 있네요. 봄이 되니까 농장도 바쁩니다. 이제 저도 바쁘고 여기도 바쁘고. 아휴. 자, 안착이 됐네요. 요거 무황 처리했습니다. 무황 처리해가지고, 저거랑 이거랑 합봉을 시키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사부님이, 산란판 갖다 놓으면은 왕대를 진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산란판, 저기, 밀벌 산란판 있죠? 그거를 한 장씩, 저쪽 한 장, 이쪽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한 장은 조우서 금방 거기 보여준 데고, 한 장은 일봉장. 갔다 와가지고 여기다 이식을 했습니다. 이것도 벌을 여기서 다 털었어요. 털고 이제 귀소분농을 해가지고 다 이제 땅바닥 기어다니는 벌들은 여왕벌 흉내내는 애들은 다 밟아 죽였고요. 다 귀소하는 애들은 멀쩡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털었어요, 다 털었어요. 이것도 다 털고 잘 들어가죠 이제. 저것도 여기다가 싹 털어가지고 이제 귀소분농으로 다 날라가게 날려가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왕벌 행세한 놈들은 여기서 땅바닥 기어다니더라고요. 그것도 다 밟아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여왕 흉내낸 애들은 뭐 거의 뭐 80, 90% 죽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또 여기서 뭐, 몰라 또 여기서 또안 놈들이 여왕 행세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사부 말씀대로, 산란판, 안놈 산란판 한 장씩 넣었기 때문에, 경과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 일단은 뭐 숯벌이 좀 많이 태어날 것 같아요. 이쪽 한장 저쪽 한장좀 나눠줘 가지고 이제 별통을 한 보름 경과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거랑 합봉할 생각도 했었는데, 아이, 그냥 뭐벌 군사는 뭐 충분하니까, 많으니까. 합봉보다는 그냥, 일벌 산란파를 그냥 한 장씩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시킨 데는 해봤습니다. 아, 뭐 이게 지금, 날씨가 포근하니까 벌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슬슬 이제 개미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개미들이 아침에는 꼼짝을 안 하는데, 저기 보시면, 이게 지금 꿀냄새 나니까 얘네들 이제 슬슬 이제 벌집으로 기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또 소금을 치고 이제, 아유, 이제 또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통과를 해도 뭐 깨끗하게 했고, 그 다음 보름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이대로 그냥 이제 소비장도 중소도 충분히 해줬고, 이제 보름 동안은 놔두려고 합니다. 만지작거리지 않고 와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내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왕대나 뭐 이런 뭐 안놈 산란판을 넣어놨으니까 그 부하 여부도 봐야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성공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너무 힘드네요. 오늘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기술이라 많이 좀 떨리긴 떨렸는데, 뭐 공부한 대로 한 거니까 뭐 벌을 한두 번 만진 것도 아니고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후후 털어봤습니다. 30m 앞에서 다 들어가네요, 벌들이. 벌집 앞으로. 자, 아, 날씨 오늘도 매우 뜨겁습니다. 아침엔 영하였는데 설에도 오고, 아, 요즘 며칠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농장이 바쁩니다. 장비가 와서 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또 일꾼들이 와서 또 구찌뽕 또 비료도 주고 있고, 아주 그냥 바쁜 한 해가 됐습니다. 또 아, 저 창고부터 좀 만들었는데 큰일 났네, 저거. 저것도 한 4월 달에 시간을 봐서 만지작 거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벌 잘 들어가네, 여러분. 걱정했는데, 이 벌이라는 게 참 기소본능이 무서운 거네요, 이게. 어때, 참. 요 앞에서 털었는데 다시 벌집으로 싹 들어가네요. 저도 하는 거지만 신기합니다. 자,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시원한 바람 부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